340여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는 인구 약 2만 명에 국토 면적은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다. 1994년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대부분의 장소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화폐도 자국 화폐 없이 미국 달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시차도 없어 여행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이곳에서의 여행은 주로 보트를 타고 섬 사이를 이동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참가하고 싶은 코스를 예약하면 배가 마중을 나와준다. 적도에 가까워 1년 내내 고온다습한 기후의 팔라우. 우리에겐 한겨울인 1, 2월에 이곳 기온은 섭씨 27도에서 30도 정도로 바다에서 활동하기에 매우 좋다. 섬 사이로 보트를 타고 30분 정도를 달리다 보니 작은 선착장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해파리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발차기 최대한 살살 해주셔. 최대한 살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들 산으로 올라간다. 해파리는 바다에 사는데. 이렇게 5분 정도 작은 산길을 넘어가면 섬 속에 길이 약 400m의 해파리 호수가 나타난다. 섬에 반복된 융기와 침강으로 외부와 차단된 형태의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 독이 없는 해파리들이 살고 있단다. They were plenty and yellow and soft. Did you touch? Yeah. What do you feel? Slimy, a little bit slimy. Did you see the jellyfish? Yeah, there were lots of jellyfish. They're all in the middle. You have to go where the sunshine is. 이곳 해파리들은 수면 가까이 떠올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으로 모이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호수 중간 부분에 이르러 가이드가 발밑을 보라고 신호를 한다. 해파리다. 그것도 무수히 많은 해파리떼가 내 발밑을 헤엄치고 있다. 옅은 분홍색의 이 해파리들은 크기가 약 15에서 20cm 정도로 이 호수에 수백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해파리들은 독이 있는 촉수가 없어지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이곳의 해파리는 만져볼 수도 있는데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느껴진다. 물속에서 천천히 헤엄치는 이 해파리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우주선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팔라우는 섬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수만 년 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진 아름다운 섬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곳을 신들의 정원이라고 부른다. 이번엔 얕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다. 구명복과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도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투명한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다. 팔라우의 바다에는 1,500여 종의 물고기와 700여 종에 이르는 산호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바닥에 양배추 산호가 넓게 펼쳐져 있는 곳 사이사이에는 우리에게 니모라고 알려진 예쁜 물고기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는 가이드가 우리를 좀 더 특별한 장소로 안내한다. 수심 약 5m, 바닥에 커다란 조개가 보인다. 크기 1m에 이르는 대왕 조개가 무리 지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Chang clam was naturally here in Palau long time ago. So the local people are using for not every day, but there's sometimes we eat. So one family get one, they eat, they share it. 대왕 조개는 남태평양과 인도양 주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다. 대왕 조개는 100년 이상을 살며 무게 200kg이 넘게 성장하는 것도 있단다. 팔라우는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특별한 제도를 시행한다. Right, and on 2020, we are avoiding to use the chemical sunblock, and we are allow people to use the natural one, so we can protect coral environment, the jellyfish, the fish.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임시 레스토랑이 만들어졌다.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 숯불구이를 메인으로 소시지와 닭고기가 더해졌다.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체력 소모가 많아서인지 이곳에선 모두들 배식가가 된다. 모래밭에 차려진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다. 선장이 섬과 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운전 솜씨를 뽐내는 사이 주변과는 확연히 다른 색의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에 우유를 풀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밀키웨이. 바다색이 어찌 이리 맑은 옷빛으로 보이는지 정말 신비롭기만 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안내인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잠수를 한다. 그리고 바닥에서 뭔가 하얀 것을 퍼가지고 나온다. 밀키웨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산호가루가 바닥에 퇴적돼 만들어졌는데 안내인들은 수심 약 3m의 바닥에서 곱게 부서진 산호가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하얀 산호가루는 마치 밀가루를 묽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했단다. 몸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피부 미용에 좋다는 가이드의 말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이 산호가루를 온몸에 바른다. 느낌이 어떠세요? 부드럽고 좋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천연 산호가루로 머드팩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한다. 잘 찍어드릴게요. 네? 오늘 어떤 컨셉으로 지금 바르고 계세요? 도깨비 컨셉? 네, 마음에 들어요. 커플스인데요? 촬영을 하던 나도 산호 머드팩 세례를 피할 수 없었다. 부드러우면서도 까끌까끌한 산호가루의 느낌이 살아있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여행의 참맛이 느껴진다. 이곳에는 원칙이 하나 있다. 이곳에서 취한 것은 이곳에 남기고 간다.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몸에 묻은 산호가루를 씻어낸다. 2010년도에 유네스코 등재돼서 외국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직접 오셔야만 체험하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겁니다.